일단 보면은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. 두 개는 똑같은데 하나가 색깔이 다릅니다. 안녕하세요. 스니커다입니다. 오늘 리뷰할 제품은 이지폼 너너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인데 뭐 구독자분들이 이 제품에 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아마 사이즈에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이제 사이즈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품 리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 제품은 뭐 많이 아시다시피 10단위로는 제품이 없습니다. 그러니까 60, 70, 80 이렇게는 나오질 않았고 65, 75, 85 이런 식으로 발매가 된 제품입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이즈 선택하시기가 상당히 좀 애매할 텐데 이제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은 뭐 작게 나왔으니까 1업하고 2업 해야 된다. 그런 얘기들도 있고 뭐 내가 몇 사이즈를 신어봤는데 그게 딱 맞는 느낌이니까 1업은 해야 된다. 뭐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. 근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끈이 없습니다. 끈이 없는 제품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스니커즈처럼 뭐 1업하고 2업하고 했는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닙니다. 일반적인 스니커즈는 끈으로 조이면은 그냥 웬만해선 신을 수 있습니다. 1업을 하든 2업을 하든. 근데 이거는 끈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구매 안 하시면은 좋은 분들도 있습니다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일부러 좀세 쪽을 구매를 했고요. 그러니까 65, 75, 85 이렇게 다 다르게 구매를 했습니다. 일부러 제가 직접 좀 신어보려고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 신어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75 사이즈가 맞습니다. 이 65나 85중 하나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제 이벤트 상품으로 좀 드리겠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60에서 70 사이 사이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신발에 따라서 최근에 가장 많이 신는 게 이제 SB 덩크류 로우 제품들 70 신으면 그냥 딱 맞습니다. 뭐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냥 딱 맞는 느낌이고 발볼은 없는 편입니다. 그러니까 이 제품 65 신었을 때 그냥 딱 맞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이제 불편한 느낌은 없고요. 움직일 때도 전혀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. 그리고 이75 신었을 때는 편한 느낌입니다. 좀 편한 느낌이고 안에 좀 공간이 남기는 하는데 걸을 때뭐 발이 들린다든가 그런 불편함은 없습니다. 좀 편한 느낌이고. 그리고 85는 아예 논외입니다. 사이즈 두개 업하는 거는 무조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걸을 때 발이 들립니다, 그냥. 85는 무조건 논외고, 그러니까 두개 사이즈 업하는 거는 생각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생각하지 말고, 일단 1업을 하느냐, 마느냐, 그 사이에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, 예를 들어서 평소에 60을 신는다, 내가. 평소에 60을 신는데 발볼이 없다. 그러면 그냥 저는 65 신는 거 권해드립니다. 75 신었을 때 처음에는 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, 신다 보면은 발이 안에서 헛돌 수 있습니다. 문제는 이제 발볼이 있는데 10단위로 신으시는 분들. 그러니까 60인데 발볼 있고 70인데 발볼이 있는 분들은 65는 분명히 좀 작다고 느끼실 것 같고 너무 꽉 맞는다 느끼실 것 같고 75는 조금 크다고 느끼실 겁니다. 걸을 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들릴 수도 있습니다. 무조건 이 제품은 사이즈 업해서 사라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10단위로 신는 발볼 있는 분들은 그냥 안 사시는 거를 권합니다. 요즘 이 제품 살려면은 리셀러 주고 사야 되고 비싼 돈 주고 사야 되는데 굳이 꼭 사야 되는 신발도 아닌데 안 맞는 신발을 비싸게 주고 살 필요는 없으니까요. 구매 안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5단위로 신으시는 분들 65, 뭐 75, 발볼 있든 없든 간에 그냥 1업 하시면은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2업은 하지 마시고요. 1업 하는 게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이미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난해하고 별로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상품은 굉장히 예쁩니다. 실제 상품 굉장히 예쁘고 뭐이 제품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거지만 뭐 이지 한물 갔다 뭐 칸에 한물 갔다 뭐 하는데 한물 간건 한물 간 거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나이키 때도 그렇고 이지도 그렇고 뭐 다른 콜라보 제품들 뭐 스카시나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거의 뭐 재해석하는 분위기인데 칸에는 확실히 창조적으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. 일단 보면은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는데 색깔이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. 두 개는 똑같은데 하나가 색깔이 다릅니다. 그러니까 내 친구가 산 신발이 내 거랑 컬러가 다르다고 해서 어, 저거 가짜 아니야?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개체마다 그러니까 그때 만드는 시기에 재료에 따라서 컬러가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. 하나는 광택이 있는 조금 밝은 편이고 하나는 조금 광택이 없는 조금 어두운 느낌입니다. 이 약쪽 부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무늬가 있는, 무늬가 생긴 신발들이 있고, 없는 신발들이 있습니다. 이것 또한 내 거는 있고, 친구 거는 없다고 해서, 친구께 가짜는 아니니까요.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,
그리고 신발 바닥 부분, 이 앞쪽을 보시면은 모든 제품들이 다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 있고 약간 까진 듯한 느낌의 제품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을 보시면은 제조국이 USA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구매하셔도 크게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.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발볼 있는 분들, 10사이즈로 신으시는 분들, 내가 불편한 거좀 감수하고라도 구매해야 되겠다 싶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60 발볼 있으면은 그냥 75까지만 선택하십시오. 그 이상 뭐 85까지는 하지 마시고 그거는 진짜 후회하실 것 같으니까 그냥 75 선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신고 싶다 그러면은 그 선에서 구매하시면 될 겁니다.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